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, 다, 잘 받아줘? 다, 이, 잘 이해하고? 아니야, 나도 불편할 때 있고, 근데 그게 시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고, 좋을 때가 훨씬 많고, 고맙고 그럴 때가 더 많아. 그리고 항상 생각해보면, 돌이켜보면, 내가 미안할 때가 많아. 나도 막 약간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 나도 싫으면 싫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얼굴에 표시가 많이 나는 편이잖아요. 약간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얼굴에서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을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또 알고 맞아. 다 맞춰주는 거지. 내가 조금 그래 하는구나. 그리고 나는 되게 고마운 게 많아. 데뷔 때부터. 아 그랬어? 어. 그런 건 몰랐네. 항상 그랬던 것 같아. 그래서 되게 고마웠었어. 나 여기 올라오니까 약간 좋다. 너무 기분이.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지 않니? 그리고 괜히 뭔가 참여하게 되네. 돌이켜 보게 되고 괜히 미안해지는 그런 나이다. 그러니까. 돌이켜 보면서. 그러니까. 너 울어? 아니. 안 울어. 너 이상한데? 아닌데? 와, 뭐야, 너 진짜 우는 거야? 왜 울어? 뭐. 원래 해도 지금 보면 눈물 난다. 왜 울어? 목소리 꺾이고 있어. 뭐야, 왜 그러니까, 아, 몰라. 갑자기 언니가 그런 얘기 하니까 한 거지. 왜?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. 아니 어쨌든 약간 미안해서 어? 어쨌든 약간 미안했어. 네. 나 약간 말투가 직선적이고 그냥 나는 까먹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심한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쓴다는 거잖아. 맞아. 우리의 생각 못했던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유리는 약간 챙겨주고 싶고 주연이한테는 약간 그런 것 같아. 나는 뭐야? 너에게 나는 뭐야? 언니?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언니 언니는 몰랐어. 그냥 나랑 이렇게 비슷한 성격일 거라고는 난 그때 몰랐다? 어렸을 때는? 그러니까. 언니 알고 있었어? 몰랐지? 근데 되게 비슷한 성격이더라고. 깜짝 놀랬잖아.